소중한 사람과 나를 위해 떠나는 비대면 서울 랜선 여행이 시작됩니다. 혼자, 연인과,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도심 속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 성벽을 따라 골목길을 따라 걷는 시간의 길. 이야기가 있는 도시숲, 서울 숲속 흙길을 따라 자연의 소리를 따라 걷는 힐링의 길. 모두의 쉼터, 한강공원 나루터를 따라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는 물의 길. 시간이 담긴 건축자산,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따라 세월의 흔적을 따라 걷는 문화의 길.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광장시장 사람들의 삶을 따라 고소한 내음을 맡으며 걷는 맛있는 길. 한양도성의 흔적에서 시작해 자연이 자라나고 삶이 이어지는 서울의 고궁과 남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한강을 수놓는 31개의 다리를 따라 한강을 따라 서울 랜선 여행은 계속됩니다. 한반도를 지켜온 퇴역 군함이 쉬고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 서울함 공원. 도심 속 힐링의 공간. 불멍 물멍하며 자연을 만나는 한강 캠핑장.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해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도니문 박물관 마을. 대전차 방호시설의 흔적이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 창작 공간으로 변화된 평화문화진지. 한성 백제를 지키고 서울을 지켜온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품어 화려하게 빛나는 석천호수. 태양이 떠오르는 서울의 아침과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밤을 만나는 시간. 찐 서울 랜선 여행. 숭례문에서 시작해보세요.